예,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요즘 자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손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 모드, 즉 더보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기능을 어떻게 찾고 그 중에는 어떠한 촬영 모드들이 있으며 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더보기 기능 중에 감춰진 내용을 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 바로 위쪽에 끌어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더보기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열면은 바로 셔터가 있고 셔터 위쪽에 촬영 모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면은 뒤쪽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셔터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촬영 모드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을 터치하면은 사진이 위쪽으로 옮겨지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사진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셔터 바로 위쪽에 이렇게 사진이 표시되게 되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위쪽에 있는 이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또다시 현재 싱글 테이크라고 이런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싱글 테이크 촬영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오늘 설명을 드릴 더보기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선택할 때는 해당 항목을 터치해도 되지만은 아래 위로 움직이면 됩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명드릴 더보기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더보기 기능이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터치하면은 이 속에 감춰진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바로 다양한 숨겨진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양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프로 기능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프로 동영상, 야간, 여기는 파노라마, 인물 사진, 슈퍼 슬로모션, 슬로모션, 하이퍼랩스, 음식, 인물 동영상, 디렉터 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바로 프로 모드는 정말 프로답게 내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초점이라든지 밝기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설정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것은 바로 프로 동영상. 동영상도 바로 자동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초점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야간이라고 있습니다. 밤에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것을 설정해서 선택해서 야간 모드를 선택해 촬영을 하면은 야간에 멋진 야경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파노라마. 좌에서 우로, 또 아래에서 위로 360도를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것이 바로 파노라마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인물 사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촬영할 때도, 촬영해 줄 때도 사용하지만은 셀카를 촬영할 때도 이 인물 사진을 촬영해서 인물 사진을 선택해서 이 인물 사진을 선택해서 촬영하면 멋진 셀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슈퍼 슬로 모션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그냥 슬로 모션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을 더 느리게
찬양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이퍼랩스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이퍼랩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재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는 일종의 동영상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바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 사진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음식을 촬영할 때는 바로 이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면 더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 사진이 촬영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물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인물의 완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주변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촬영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디렉스트 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면 카메라, 즉 셀카 방향도 촬영하는 동시에 후면 카메라도 동시에 촬영되면서 한 화면에 전면과 후면이 동시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촬영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선택을 하면 바로 셔터 위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번역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서 음식 사진 모드를 하나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더보기를 열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셔터 바로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촬영 모드가 음식 모드로 바뀐 겁니다. 음식 모드로 바뀌고 그 앞쪽에 보시면은 화면에 이러한 사각풀이 생겨 있죠. 사각풀이 생겨 있습니다. 화면에 바로 사각풀이 이런 형태의 사각풀이 생겨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화면인데 이러한 네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네모 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만약 여기다 네모 속에 넣으면 이 부분만은 선명하지만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각 툴의 바깥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가운데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각툴은 좁힐 수도 있습니다. 사각의 꺽쇠를 안쪽으로 터치한 상태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좁힐 수도 있고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다른 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앞에 놓고 촬영을 하면은 다른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셔터만 눌러도 더 멋들어진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보기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이런 기능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촬영 모드들은 셔터 바로 위쪽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쪽에다가 내려놓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브라스가 있습니다. 브라스가 나타나고 있죠. 내려보기 브라스가 있습니다. 브라스가 이 더보기를 터치했을 때 이런 브라스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것을 한번 터치하면 됩니다.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원하는 모드를 끌어서 화면 아래쪽에, 즉 셔터 있는 쪽입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서 내가 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셔터 바로 위쪽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음식 모드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모드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음식 모드를 누른 상태로 옆으로 끌어가면 됩니다. 끌어서 위쪽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끌어가면 됩니다. 자, 끌어가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또는 터치패로 누른 상태에서 자, 움직이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치를 이쪽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동영상 옆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더보기 속에는 더보기 화면, 이 화면 속에는 음식이라는 촬영 모드가 없어졌습니다. 아래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을 보겠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로 음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있고 동영상, 또 위쪽에는 싱글 테이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
저희 경우는 현재 음식을 끌어왔습니다. 음식을 이라크에서 더보이 기능에서 끌어내리면 바로 셔터 바로 위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열면 바로 이 자력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뀐 것입니다.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촬영 모드 중에서 촬영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니까 음식이 가운데 있죠? 음식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음식 사진이 이렇게 촬영할 수 있고, 일반 사진일 때는 이걸 터치하면 되죠? 일반 사진. 음식 사진. 또, 그 다음에 동영상일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 위쪽에 있는 싱글 테이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싱글 테이크라는 사진 촬영 모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촬영 모드는 바로 스마트폰 위쪽에 끌어내려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진 촬영할 수 있고 많은 편리함을 느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